놀랐어요. 아이들의 시선 집중. 기차 난리 났네. 놀라지 마세요. 기차가 서서히 움직입니다. 우와! 기차 화물칸에 실려있는 음식 발견. 음식을 나르는 기차는 이 식당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라는데요. 이거. 기차가 싣고 나온 주 메뉴는 바로 요 먹음직스러운 카레. 빠진 칸이 나왔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라는데요. 아, 기차가 싣고 나오네요.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입맛까지 사로잡는데 성공. 새마을호에 돈가스 하나 하고요. 새마을호 돈가스. 통일호 불공이 좀 늦을 것 같아요. 오래 걸리겠는데요. 이건 업체 이름이잖아요. 저희 가게가 기차 테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매운 단계, 카레의 매운 단계 역시 기차의 단계로 표현했어요. 매운 단계를 기차 이름으로요? 어떻게 나누는 걸까요? 기차를 타고 주방 습격. 먼저 기본이 되는 카레 소스에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씩 넣어 매운맛을 결정하는데요. 통일호, 무궁화, 세마을, KTX, 행복까지 있어요. 태모야. 그런데 카레라고 다 같은 카레가 아니다. 기발하네요. 카레 곤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 카레 속 채소를 골라내는 아이들을 위해 채소는 믹서에 휙휙 사정없이 갈아준다네요. 뭐 하루 안 채소 안 먹는 아이들에겐 딱. 야, 영양소는 그대로. 곱게 갈린 채소를 살짝 볶아서 카레에 넣고 끓여주면 끝입니다. 채소가 들어간 것 같아. 아이들은 모르겠죠? 거부감이 일단 안 들잖아요. 그쵸. 여기에 입맛에 따라 달콤한 불고기, 바삭한 새우, 고소한 돈가스를 골라서 토핑으로 올려주면 매콤달콤한 일명 무궁화호 카레 완성.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이 집의 또 하나의 핵심 메뉴. 카레가 조금 맵게 느껴진다면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을 요 어린이 세트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눈으로 한번 입으로 한번 먹는 정말 아기자기 메뉴죠. 아, 완성된 음식이 기차에 실리면 합성하여 네, 기관사 우와, 기계를 진짜 저렇게 돼 있어요. 기차가 맛있는 카레를 싣고 김창에 출발합니다. 미국의 특대형 기관차 모델을 개조해서 만든 요 기차에 20킬로 정도는 거뜬히 실을 수 있다는데요. 두구두구두구 아이들이 기다리던 카레 등장이요. 역시나 어린이 세트 메뉴는 아이들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순한 맛의 카레도 인기 만점이네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이만큼 맛있어요. 맛있어요? 카레를 맛본 어른들의 반응은? 매운 단계가 되게 재밌게 잘 표현돼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게 카레 자체가 다 갈아서 재료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먹기에도 편하고 그리고 순한 맛도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기차 식당을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릴 적에 아버님과 손을 잡고 완행열차를 타고 뭐 그런 추억 그런 부분도 있고 기차만의 그런 느낌 그런 것을 함축적으로 해서 저희가 뗏목을 아이템으로 해도 재밌겠네요. 아이디어인데요? 물에 띄워버리는 거야.